장장 선포식을 시작으로 미남 합동, 북침 핵전쟁 연습 규탄, 미군 철거를 촉구하는 반미자주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번 연합지휘소 연습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북침 핵전쟁 연습뿐 아니라 이 땅 곳곳에서 미군과 미군기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훈련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과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산 비행장 캠프 엄프리스 주변의 주민들이 밤낮으로 시달리는 소음 피해는 통상적으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재판부가 손해배상을 판결한 적이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 또한 공황장애 증세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등 헬기 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졌으며 아동의 경우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기도 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권 아래 외교안보 보좌관이 도심 한가운데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국군도 계룡대로 이전하고 있는데 미군도 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시 대사에게 요청했을 만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용산기지 부지에는 3만 평 규모 부지에 이전하게 되어 있는 미 대사관과 직원 숙소들이 건설될 예정이며 드래곤힐 호텔과 헬기장이 그대로 유지돼 반환받는 의미가 전무한 용산공항 기지 전체가 미국 대사관의 공원으로 될 지경으로 주민들이 미 대사관의 용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쳐 국내에 보틀리늄 등 생화물질 시료를 주한미군기지 4곳에 들여왔으며 그 양이 해마다 늘어나 미군의 세균무기 실험 확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추정되어 부산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청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반도의 전쟁 위험 고조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쏟아낸 전쟁 막말, 전쟁 책동에 기인합니다. 북의 인권유린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하며 실제로 전략자산을 일본에 전진 배치하고 서태평양에 전개됐던 전략 핵잠의 SLBM 발사를 지휘하는 E-6B의 태안반도 비행 등 태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막말, 망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미 합창 차장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 제국주의가 대북 제재, 고립 압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며 전쟁 침략 책동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7일 미남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북은 권위주의 정권으로서 국민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갈등을 획책하는 망언을 쏟아냄으로써 침략적, 패권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내보였으며 외교 국방부 장관 사회회담의 내용은 가히 매국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남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목표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에 협조할 것을 강압하고 아닌 척 기만하는 교활함이 엿보입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밝힌 건 역시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 유지비가 동결된 상황이며 일본은 1.2% 늘어난 데 비해서도 전년 대비 남코리아는 13.9% 유입된 것은 연평균 1천억 원 이상 인상해주는 것인데 외국적이라 할 만큼 너무도 쉽게 합의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는 민중들의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계획에 따라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또한 어처구니없는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굴욕적 한미동맹을 강요받고 남북 순회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맥없이 사대 굴종적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 태도는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것이며 매국적인 것으로서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족의 생존과 발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민족 자주를 가로막고 끌어내리라는 누구와도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미군 철거를 실현할 것입니다. 투쟁!